살려야 되는 이규현 선수고요. 6초 남았어요. 시간 쫓기는 KB 스타즈 인사이드 공략. 아, 위치 좋아요. 던집니다. 박지수 해결. 지금 이 쿼터 국내 선수들끼리만의 대결에서 박 선수가 페인트 존에서 공을 잡으면 상대 팀에선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 2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이주현 뛰어들면서 박하나. 공격은 KB 스타즈입니다. 달려드는 동작은 좋았는데요. 네, 공을 꽉 잡지는 못했습니다. 두 점차 게임. 네, 주고 빨리 지금 좋은 위치를 점령해야 되는 선수인데 네. 공이 반대로 지금 돌아갔죠. 샷클락 8초가 남았네요. 계속된 KB 스타즈 공격. 지금 배윤 선수는 삼성 빅맨들을 숨기고 박주수를 최대한 좀 밀어내는 수비를 하고 있는데 박주수가 안에서 공을 잡을 때 지금 패스가 또 말씀 주신 반대로 그렇습니다. 갔어요. 네. 인사이드 강하정. 자, 공이 엉키면서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하나, 정면, 배혜윤 연결이 됩니다. 살짝 비어있는데요. 마무리까지 연결 득점. 지금 반면에 삼성생명은 상대 골밑을 점령하는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데요. 네. 박지수가 또 확실한 빅센터가 있는데 이 코타에서 그 플레이를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파울이 나왔습니다. 박지수 선수와 배윤 선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네요. 배윤의 두 번째 파울. 박지수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뭐 파울을 계속 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민정. 반대로 지금 공이 빠르게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지수가 또 하이포스트 올라왔고 잘라 들어옵니다.